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의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단원 지구의 자원 중에서 제15장 수자원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자원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 또는 식물이 마시는 그런 농업용수랄지, 공장에서는 공업용수 등 물은 우리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수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물과 공기와 토양이 오염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15장의 강의는 좀 내용도 평이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도 좀 짧을 겁니다. 앞에서 강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서 힘드셨죠? 이번 시간에는 좀더 짧은 시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우리한테 필수적인 물이죠? 물이 한 방울이 지금 떨어져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 물은 지구의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양이죠? 대양 말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자원 지표의 71%를 물이 덮고 있어서 지구를 물우행성이라고, 푸른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담수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수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물이 이용하는 것이 이런 바닷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류가 살아가는데 그런 해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먹고 마시고 쓰는 그런 물들은 생물이 쓰는 것은 담수입니다. 민물이죠. 민물. 그 다음에 이 물은 다만 그 생물체들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물체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인간도 약 3분의 2는 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사실은 나머지 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주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물은 침식작용을 통해서 표면에서 또는 강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지형을 변경을 시키죠. 그러고 바다의 물은 특히 기후변화에 완충작용을 합니다. 물은 쉽게 데워지지 않고 육지에 비해서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낮에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천천히 데워지고 밤에 또그 더운 낮에 받은 열을 갖다가 방출을 해서 지구가 육지만 있으면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을 건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 그런 기후변화에 완충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걸 이동을 시키고 또 많은 경우에 그걸 희석시킵니다.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희석을 시키면은 위험한 상태의 그런 오염물도 아주 희석이 돼버리면은 인간한테 또는 다른 생물한테 해를 안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 담수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있는데요. 담수는 지표수는 땅 위를 그런 흐르는 그런 물이고 지하는 땅 속을 흐르는 그런 물이죠. 만약에 비나 눈이 오면은 그걸 강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나 눈이 오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강수라고 그러죠. 강수는 비가 내리면 그게 지표수로 돼가지고 지표에 흐르죠. 지표에 흐르면서 산에서부터 또는 들에서부터 흐르다가 내나 강을 따라서 또 흐르고 또 일부는 호수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고 일부의 지표수는 지하수로 스며듭니다. 지하수로 나머지 스며들지 않은 것은 유수 흐르는 물이죠. 강이나 호수를 이루는 그 흐르는 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비나 눈 같은 강수는
지표수가 돼서 흐르다가 일부는 지하수가 되고 일부는 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하수는 땅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다공질의 그런 모래나 암석을 거쳐서 그 물이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을 통과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암석의 틀에 갇혀 버립니다. 틀에 갇히면은 그게 지하수가 되고요. 그게 이제 위에 상층부를 지하수면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그걸 갖다가 다시 구멍을 뚫어서 그 지하수를 추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강수 중에서 지하수로 들어간 걸 나머지 부분, 나머지의 그런 담수는 주로 유수가 돼서 강이나 호수에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구에 있는 담수의 대부분은 빙하에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 북극의 얼음, 또는 높은 산에 있는 그 빙하, 눈이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눈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쌓이면서 거의 딱딱한 얼음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게 천천히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 얼음 내죠? 하. 얼음 내. 그게 천천히 흘러내는 빙하가 되는데. 그러고 담수의 대부분은 또 지하수에 있다고 아까 지하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생물이 지하수에 있는 건 사람은 그 지하수를 추출해서 쓰지만은 동물은 그 지하수를 추출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담수의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얼음이나 지하수로 있어 가지고 많은 생물이 직접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물 중에 불과 0.03% 또는 0.05%밖에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물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은 순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나 폐수도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정수를 해서 상수도원에서 수도 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 과정에 의해서 그러고 이런 담수의 일부가 또는 해수의 일부가 증발해가지고 공기 중에 들어가고 그게 다시 강수로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순환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했죠. 지난 세기에 증가하니까 이 자연적인 순환을 앞두어는 그런 인구 증가율 때문에 물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의 질이 저하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에 물의 특성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물은 아주 특성이 있는 그런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의 종류가 수백만 가지이지만은 물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성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건 상당히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체이다. 그러니까 0도에서 100도씨까지 액체로 돼 있죠. 그런데 0도씨에서 100도씨가 액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대개 온도 범위가 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 온도 범위가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열역량이 높다고 그랬죠. 열역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열역량이 큰 건 뭘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가열을 하려면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쉽게 더워지지 않고 또 쉽게 식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체온 변화 또 기후 변화에 완충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빨리 더워지지 않고 빨리 식지 않는 그런 아주 우수한 성질을 갖게 됐죠. 그 완충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화열도 그럽니다. 기화열이 크다는 것은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대양에서 또는 육지에서 이 물이 증발되면서 지구의 열을 발산시킵니다.
그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다가 여기다 물을 묻히면은 공기 중에 놔두면은 이 물이 증발되면서 우리 몸에서 많은 열 에너지를 뺏어서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물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화율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매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응이 대부분이 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에 많은 양분이 물에 녹고 또 산산가스, 산소 이런 것도 물에 녹아서 운반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양분이랄지 노폐물 같은 것도 다 운반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근육과 신경을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온 같은 게 흐르는 칼륨이랄지 나트륨이랄지 이온을 흐름을 허용하는 것도 전부 다 물이 용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지금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액체들은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하니 펴져 버리죠? 쫙 그냥 넓은 면이 펴지는데 물은 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걸 표면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이게 자기들끼리 잡아당겨서 수축을 해가지고 이 면적을 적게 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걸 표면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표면장력이 없으면은 이 면적이 넓어지겠죠. 쫙 퍼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나무 줄기에서 나무 잎으로 운반하는데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에 있는 물에 소금쟁이가 떠 있는 것들을 보셨죠? 그떠 있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전부 다 물의 표면 작용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얼음의 밀도. 얼음은 이제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더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되는데 대개의 액체가 되면은 밀도가 더 작아집니다. 밀도가 더 작아지죠. 그런데 물은 액체가 되면 밀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고체가 되면은 더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건 뭔 얘기냐? 얼음하고 물이 있다 올 경우에 얼음이 더 액체보다 밀도가 작아서 얼음을 물에다 넣으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뜬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호수가 있을 때에 겨울에 기온이 마이너스 10도로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호수 표면에서 열 에너지를 자꾸 뺏겠죠? 뺏어가지고 호수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5도였다면 차츰 4도, 3도, 2도, 1도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0도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데, 얼기 시작하죠? 얼기 시작하는데, 0도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그 얼음에는 이렇게 어는 것이 어디로? 아래로 가라앉겠죠? 아래로 가라앉아서, 밑에 얼음의 호수의 물이 아래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크니까요. 그럼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얼음이 얼어버리면은 대기에 있는 그런 기체들이 그 얼음 밑에 있는 물과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얼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날도 예를 들어서 한강에 언다고 해도 한강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벼운 얼음이 위에 떠 있어가지고 위에 떠 있어서 밑에 있는 물을 그 온도를 열을 밖에 있는 공기로 뺏기지 않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차곡차곡 온다고 그러면은 곧 위에까지 다 얼어가지고 물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런 생물은 생존할 수가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을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우리의 식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농업 때문에 그렇죠. 그 농업을 하는 데는 수자원이
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끌어서 대고 경작을 위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이렇게 강물이건 우물물이건 지하수건 물을 끌어다가 이동시켜서 이런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 시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관계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방식이 침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에 물을 댈 때에 그 물이 넘치도록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와서 한 논이 있으면은 그 논에 물이 넘쳐서 아랫논으로 가고 또 아래의 논에 물이 넘쳐서 또 아래로 가죠. 이와 같이 어떤 경작지에 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물을 대는 것을 갖다가 침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일부러 넘치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이것을 어디에 저장할 수가 없고 한 경작지에 있는 생물이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넘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데 이런 논들은 이런 침수 관계를 대부분 하죠. 침수 관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만 이런 침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 침수 관계에 의하면은 침수 관계에 의하면은 염분이 거기다 축적이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에 염분이 있는데 담수라고 그래도 우리가 보통 담수라고 그러면은 그 물에 소금이 0.1% 이하 들어가 있는 걸 담수라고 합니다. 0.1%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닷물 같은 건 3.5%의 그런 소금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담수라고 해도 해수가 아니고 담수라고 해도 소금이 약간 있는데 그런 물을 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소금의 일부가 침착이 되고 또 물은 빠져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는 물에 있는 소금이 침착이 돼서 염분이 축적될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관수로 관계라고 그러는데 관수로 어떤 물을 관으로 파이프로 쭉하니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데 고랑을 만들거나 이렇게 땅을 쭉하니 파가지고 고랑을 만들죠. 고랑을 만들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듯이. 또는 파이프를 사용하면 사실은 압력을 주면은 약간 낮은 데서 위로 품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파이프도 이런 중력에 따라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좀더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하자면은 이건 침수 관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침수 관계는 놔두면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제가 주컨이 흘러가면서 경작을 하는데 이것은 일부러 고랑을 파거나 파이프를 시설을 해서 물을 갖다 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대신 물 증발은 적습니다. 이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물 증발이 많죠. 그러나 관수로는 파이프를 통하자면 파이프를 지나가는 물은 증발이 안될 거니까요. 증발에 의한 물 손실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하는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적하 관계. 이건 파이프에 쭉 흔히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그 부분만 쭉 흔히 있고 1m 간격으로 식물을 심었다 그러면은 그 파이프에 1m 간격에 그런 구멍을 뚫으면은 나중에 물이 흘러가면서 그쪽으로만 물이 떨어지겠죠? 물이 떤방떤방 떨어진다거나 적게 비료다 그러면은 많이 비료다 하면 물이 질질 샌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린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 적하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물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 관계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관수로 관계를 하기에도 물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하 관계를 위해서 하는데 이건 아주 고비용이 들겠죠. 고비용이 들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고가 작물이 아니면 수리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 시설에 많은 돈이 들고 물값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건조 지역에서 아주 수분이 부족한 물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고가 작물을 경작할 때 이용하는 그런 관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살수관계. 살수관계는 뭐 그림으로 보는 게더 좋습니다만, 이게 살수관계입니다.
스프링쿨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옥수수 밭이니 밀밭이니 엄청나게 큰 그런 밀밭을 이게 빙빙 돌아다니면서 물을 쫙 뿌려주죠. 쫙 뿌려줍니다. 이게 이제 미국 서부평야에서 볼수 있는 건데, 이 물은 강물에서 걸어올 수도 있고, 또는 관계정 샘을 파가지고 샘을 파서 그 샘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샘물을. 그런데 이제 이런 강물보다 샘물은 특히 뭘 위험성이 있냐면은 염분이 축적될 그런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강물보다 샘물은 여기에 녹아있는 염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샘물로 살수관계를 하면은 나중에 여기에 염분이, 땅에 염분이 축적될 위험성이 더 큽니다. 다음은 가정용수 및 산업용수입니다. 산업용수는 우리 산업체에서 어떤 물품을 제조하거나 운송하거나 그 다음에 광산에서 채광을 하거나 할때 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에 그 물을 공급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 있다거나 해서 또는 댐에서 물을 끌어다 쓸수 있다거나 이렇게 용수가 공업 산업 용수 또는 공업 용수가 공급 가능한 지역에 공장 부지가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냉각하고 세척하고 또 제품 성분 물로 된 그런 제품이 많이 있죠. 많은 그 음료수 같은 거또술 같은 게 전부 다 이런 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에도 냉각을 시키는데 많은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운송하는데도 물이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용수에 물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어디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가요? 위생조리 하는 데 쓰죠? 위생.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한다고 그러면, 한 식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물량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면 마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물을 쓰니까요. 그 다음에 조리 음식 만들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세탁소. 요즘은 다 자동 세탁기가 세탁소에 물을 쓰죠. 그 다음에 정원에 물 주어가지고 정원을 관리한다거나 하는데 이런 가정용수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제 가정용수를 쓰기 위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개인위생, 샤워 같은 거, 목욕 같은 걸 하는데 사용량이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개발도상국, 또 더구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정말 이런 샤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빨래를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마실 물을 갖다가 받는 것인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인구는 73억 중에서 어쩌면 반도 안될 겁니다. 나머지 반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더러운 물조차 마시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 많은 형편입니다. 다음에 물을 절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을 절약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체 이렇게 우리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0.03%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적으로 물을 절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전 세계적으로 물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데는 물 자원이 충분하고 어떤 데는 물 자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런 수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차츰 물을 절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뭐 풍풍 쓸 때는 우리가 물쓰듯 쓴다고 그러죠. 물쓰듯 쓴다는 것은 물이 저가로 풍부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이런 수자원을 절약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우선 이런 제조 공정에서 산업에서 제조 공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지역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뭐큰 나무 같은 걸 심는다고 하지 말고 초목으로 조경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샤워랄지 또 이런 수도꼭지를 재워보면은 여기에 부글부글 해가지고 공기방울이 나오죠. 그걸 에어레이터라고 합니다. 에어레이터.
왜 그러냐면 이게 그이 없이 쫙 하니 물이 쏟아지면은 한시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지는데 이 에어레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공기방울이 나오면서 물이 좀 천천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샤워 같은 데서 에어레이터를 쓰면은 물의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변기도 이제 물을 절약형 변기가 있어서 요즘 옛날보다는 한번 눌렀을 때 나가는 그런 물의 양이 적습니다. 그러고 대변과 소변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또 물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생물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그걸 수돗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데 그 냉각을 한 물이 뭐 별로 더럽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사용을 했으니까 그걸 다 가지고 우리가 마시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어떤 경작에 쓰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죠. 그래서 회생물을 쓰고 그 다음에 그물들을 갖다가 또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변기에 쓰거나 또 정원에 주는 데 쓰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생물을 사용하면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선 큰 차원에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한 방법은 댐입니다. 또 작게는 저수지고요. 그럼 댐과 저수지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온 강수를 가두어뒀다가 그걸 우리가 필요한 때 조금씩 쓸 수가 있게 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발전하는 데쓸수 있게 막아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댐과 저수지를 이용하는 데에는 장점 못지않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주로 장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댐을 만들어 쓰고 있죠. 그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이건 상당히 거대한 댐입니다. 댐 보면은 여기 아래 발전 시설들이 있어서 여기서 발전을 하고 이게 그다음에 댐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용수에 우리가 사용할 물을 장기간 저장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런 강우가 집중이 돼 있죠. 1년에 1200mm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이 여름 몇달 동안에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이게 댐이 없고 저수지가 없다고 그러면 다 흘러내려가서 이제 겨울철에 강수가 적은 겨울철이랄지 봄이랄지 가을철에 이런 데가 되면은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댐이나 저수지가 장기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1년에 골고루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력 발전을 할수 있게 해주죠. 수력 발전을. 그 수력 발전은 뭐였습니까?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 자원이었죠. 물은 뭐 계속 하늘에서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하면은, 쓰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모일 것이니까 재생 가능하다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재생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이 수력을 썼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하루에 홍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댐이 없어서 어떤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많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매년 그 하류에 있는 데가 홍수가 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막아서 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흐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류에 홍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환경을 손상시킨다. 환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댐을 만들므로써 이 댐을 만들기 전에는 주변에 그냥 강이 흘러는 게였었고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걸 댐 만드니까 거기에 살던 그 생물의 서식지가 다 묻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또살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주민이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아주 좋은 농지들이 있었는데 그 농지들도 파괴가 되는 거죠. 물 때문에 다 잠겨버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종국에는 침리로 매몰된다. 침리라는 것은 침전물이 그 쌓여가지고 차츰차츰 이런 호수 같은 어떤 호수가 있다고 그럴게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차츰차츰 그물 깊이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오래 이게 수백 년 또 수천 년이 흘리면 결국은 침전물이 쌓여서 그곳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습지가 되겠죠. 습지가 되고 또 침전물이 더 쌓여가지고는 습지가 아니라 이런 초목이 자라는 그런 데가 되고 나중에는 초목이 자라는 곳에 큰 나무 같은 것이 자라서 산림이 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댐보다는 이제 저수지 같은 것들이 이런 전국에는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는 침류로 매몰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하고 타지역으로 물을 전하는 거는 송수관을 통해서 로마 시대 때부터 수로를 만들었죠. 수로를 만들어서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이때는 뭔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왜 A라는 지역의 물을 B라는 지역에서 갖다 쓰느냐. B 지역에 사는 그런 주민과 A 지역에 사는 주민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그런 실례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물 자원의 주인이 누구냐. 왜 A에서 B로 가느냐. 그럼 쓰는 사람이 임자냐? 여기 원래 우리가 원래 소유하고 그 물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냐 하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때문에 만약에 수자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지만은 수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 부족한 수자원을 놓고 경쟁을 할 것이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즉 이 수자원의 권리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수자원의 권리에 대해서 인간은 이제 오랫동안 다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정리가 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내가 있어서 또는 강이 있어서 상류 지역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당연히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강물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시내 옆에 강 옆에 특히 그 땅이 내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경작지가 있다고 그랬으면은 그 경작지의 옆에 있는 그런 시내나 강은 그 경작지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강이 이 시내가 물이 충분해서 하류 사람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 분쟁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상류에서 쓰고 밑에 흘러가는 물이 부족해서 또는 오염이 돼서 하류 사람들이 못 쓴다고 그러면은 하류 사람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는 너희는 위에 산다고 너희가 주인으로서 우리는 아래 산다고 우리는 있을 권리가 없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점유의 원리라는 것은 그 물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임자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상류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하류에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면 하류의 섬에 이 사람들이 물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증가해서 상류로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우선 상류 사람이 물 쓰기가 좋겠죠. 그렇지만은 상류 사람이 사용하면 하류 사람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나중에 네가 위로 이주해서 간 거니까 너한테는 권리가 없다. 너희한테는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로 콜로라도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가 온 사례인데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이 그 수만 년에 걸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거기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그렇게 그 대지를 갖다 침식을 시켜서 그와 같이 엄청난 골짜기를 만든 것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수량이 풍부해서 조금이 물을 흘러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서해로 흘러가 이제 태평양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죠. 흘러 들어가는데 이런 콜로라도 강에다가 미국에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서부의 건조 지역. 캘리포니아랄지 네바다랄지 네바다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엄청난 물을 쓰는 어쩌면 향락의 도시인데요. 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도 아주 이런 물이 부족한 데인데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물을 그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연방 정부는 그 댐을 건설해서 이 건조 지역에 물을 공급을 해왔는데요. 이런 댐이죠. 댐을 만들어서 이걸 송수관을 통해서 이런 서부의 건조 지역에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면 이제
미국 서부고 나중에 멕시코까지 이렇게 쭉 흔히 흘러가는데요. 멕시코 북부까지. 그런데 차츰차츰 이 물이 부족하게 됐고, 물이 부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상류에서, 예를 들어서 멕시코도 위에 콜로라도 이런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 물을 쓰고, 이게 파이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물을 흐를 수 있는 관계 수로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면은 위에서 사용한 물이 그런 강의 하류라 이런 데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렇게 뭔 문제 생기냐면은 흘러갈수록 하류로 흘러갈수록 염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상류에서 사용하면서 그 사용한 물에 오염이 돼갖고 차츰차츰 염류가 증가해서 나중에 멕시코에 가면은 너무나 염이 많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쓸 수가. 이게 이제 송수관보다는 어떤 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니까 멕시코에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물을 써왔는데 노예 때문에 이런 물이 염도가 높아서 우리가 못 쓰니까 안 된다고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 멕시코를 위해서 탈륨 공장, 그 물에서 소금을 빼주는 그런 공장을 건설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의 이 권리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예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표수죠? 지표수를 누가 사용하느냐 권리인데, 지하수는 또 누가 사용할 것인가? 지하수는 땅 속에 있는 물인데, 땅 속에 있는 물은 대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땅 위에 있는 어느 땅에서 아래로 샘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그 샘판 자리에 땅 주인이 그 지하수의 사용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한 땅에서 지하수를 뽑았음으로써 그 옆에 땅에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지하수는 흐르니까 아래에서 계속 이동이 되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지하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 샘을 파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량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걸 판결하는 법정 논쟁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 이상은 사용을 못한다랄지, 또는 원래 파는 사람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달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각 나라와 지역에 따른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수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강의가 짧다고 그랬죠? 이상으로 제15장 수자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마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오염이 되고 공기가 없다고 그러면은 몇 시간도 못 살죠?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몇 분도. 만약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면 아마 물안 마시고 살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될까요? 일주일 살수 있을까요? 자고 며칠은 살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그렇죠. 모든 생물이 이런 물에 그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은 생물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환경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수자원을 오염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갈등 없이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금속을 쓰죠? 그 다음에 많은 비금속도 씁니다. NaCl, 소금, 바닷물에서는 소금 같은 것도 일종의 광물 자원이죠. 그런 광물 자원은 우리한테 어떻게 제공이 되고, 이 광물 자원은 또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광물 자원의 부족은 또 수자원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광물 자원의 다양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리고 광물 자원 다음에는 이제 뭐 생물 자원, 우리 음식을 제공하는, 식량을 제공하는 생물 자원, 그런 걸로 하면은 우리의 강의 전체가 이제 끝나가서 강의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의가 짧아서 여러분이 부담이 적었고 내용도 이미 배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쉬웠을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